자, 여러분들, 68페이지 하단에 의제형성의 세 가지의 무용. 자, 이것도 출제, 빈출, C급이라고 얘기했죠. 세 가지의 무용이 나와요. 외부가 주도한다, 동업무용이다, 내부조건. 세 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외부주도무용은 말 그대로 외부에서 주도가 돼서 정책의제로 형성되는 무용을 얘기합니다. 자, 일반적인 무용을 얘기해. 여기 보시면 사회 문제가 공정의제로 공식의제 됐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여기 사회적 이슈화가 빠졌지. 근데 모든 사회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슈가 안 되고 바로 공직이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슈화를 생략을 시켜놓은 겁니다. 선진국가 형태에 들어갑니다. 선진국. 자, 오른쪽에 중간에 동업무용 봐봐. 자, 동업무용은 이건 틀려. 거기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사회 문제, 공직이자, 공직이자 틀리지? 이건 여러분들 정부에서 최고 권력자가 사회 문제를 거론해. 그럼 자동적으로 공직이자가 돼야 안 돼? 대구 여러분들, 자, 국민의 지지를 동원해야 돼. 그래서 어떡하냐? 행정 비하를 토대로 공정의제로 만드는 경우예요. 그 일반적 무용하고 틀리지.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당시에 국무총리인 김정필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김 총리, 독일에 아우토반이 있듯 대한민국도 아우토반 만들자. 대통령이 뭡니까? 아우토반 건설을 제의해. 그게 바로 경부고속도로야.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진다고. 이게 지금 이건 동업무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세 번째 줄 후진국에다가 밑줄. 자, 또 하나 여러분들, 이 공식의제가 공정의제, 국민의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지지 유도할 수 있는 공정의제로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전문가의 영향력이 크다 그런 말을 쓰는 거고, 전문가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동원해야 할거 아니야. 그래서 가장 분석적인 모형, 지금 이건 동업모형이에요. 이 동업모형은 끝에 운동자가 들어가잖아. 그럼 100% 동업모형이야. 거기 3번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 끝에 새마을운동 나왔죠? 그 옆에 김대중 정부의 제2건국운동 나왔죠? 그 다음에 끝에 존슨 정부의 빈곤대치운동. 여러분들, 이 동업모형은 후진국가에서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선진국도 있는 게야. 알았습니까? 외부주도 모형도 후진국가에도 있는 게야.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선진국에서만 발생한다 그런 게 아니라 선진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후진국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 내부적 무용 자체를 얘기했던 여러분들. 자, 1번에 세 번째 줄 나온 거 봐. 사회 문제 공식 의제로 끝나, 끝나. 끝나죠. 공정 의제 시키지 않아. 이건 사회 문제가 사회 공식 의제로 끝나는 게야. 그럼 왜 공정의제하지 않나? 이 공정의제할 경우에는 공식의제로 채택되기까지 각종 배후의 음모, 비리, 부패 이런 것들이 외부로 노출될 위험성이 있어. 그래서 공식의제를 딱 끝내놓고 은폐시켜놓고 있는 걸 얘기해. 이게 바로 내부적 군형이야. 내부적 군형 자체를 위해서 1번의 세 번째 줄을 음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음모형. 이건 여러분들 대통령 측근에서 사회 문제를 거론해. 각하. 이번에 그 미국서 미 뒷봉사에서 미 록히드 항공사에서 F-16 전투기를 F-15 전투기로 대체 구입해 주면은 정치 리베이트 자금 100만 달러를 보상한다고 합니다. 카카 그렇게 하시죠. 이런 식으로. 과거에 노태우 정권 때 등장했던 사건이죠. 아니면 여러분들 로비스트가 접근한 경우도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접근해 가지고 여러분들 카카 하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얘기한 내부적 군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거기 1번 나온 거 봐. 조직 내의 집단 또는 정책 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 집단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된다. 이렇게 나왔었나서 나왔고 그 밑에 음무용 나온 거고. 그럼 내가 좀 전에 내부에서 제기할 때는 여러분들 측근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동원이건 아까 대통령이 직접 사회 문제를 거론했으나 지금 이게 내부적 군무용은 측근이니까 동원형에 비해 지위가 높은 관료야, 낮은 관료야? 낮은 관료. 그게 2번이야. 동원형에 비해 지위가 낮은 관료에 의해 사회 문제 제기. 이렇게 나왔었나서. 나왔죠, 여러분들. 한 장을 넘겨보세요. 그래서 메뉴 이것은 부와 지위가 소수에게 집중된 사회, 적어라. 자, 불평등 사회라고 적어라. 불평등 사회. 불평등 사회라고 적어라. 부와 지위가 소수에게 집중된 사회, 불평등 사회라고 적어라. 그리고 시간이 급할 경우, 그리고 공론하는 경우, 그 관서 존재하는 부패 업무가 밝혀질 경우에 많이 등장한다. 이렇게 나왔었나서. 나왔고. 보통 4번 별표, 국방 외교 분야에서 많이 발생해.
국방외교, 금강산 관광 대북지원사업, 한일어협협정, 백두사업, 율곡사업, 국방사업 아니야. 그렇게 개념을 이해해서 가져가십시오. 알았습니까? 자, 이행거로 간주하고 옆에 무이사결정 나온 거 봐. 자, 무이사결정은 여러분들 중간에 쌍가로 이번에 대두 배경이 붙어봐봐. 자, 60년대 미국 사회에는 여러분들 인종 문제, 흑인 폭동 문제가 발생을 해야 하네. 그럼 흑인들이 폭동까지 하면서 정부한테 물려고 하는데 그들의 의견 자체가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되지 아니하고 기각되고 억압이 돼.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이 무의사결정이라는 용어가 탄생하는데 거기 두 번째 학자가 나와요. 바흐라흐 바라츠라는 사람이 나와. 나 어제 학자 힘들어도 가져가야 돼. 이 바흐라흐 바라츠가 권력의 두 얼굴이다 하는 논문을 발표해. 그래서 권력은 두 가지 얼굴이 있다. 하나는 밝은 얼굴이 있고 또 하나는 어두운 얼굴이 있다. 그래서 밝은 얼굴은 나의 의사를 관철해서 다수의 이익을 주려고 하는 얼굴. 반면에 다크페이스 어두운 얼굴은 타인의 의견을 억압하는 억누른 얼굴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인의 의견을 억누른 얼굴. 이걸 그래서 무의사결정으로 파악한 게 바흐라흐 바라츠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다시 이제 올라가서 자, 무의사결정 나온 거 보자. 각종 사회 문제 중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식 의제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봉쇄 폐기하는 현상. 이것을 의도적 무결정이라고도 언급을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근데 하나 얘기할 게 정책 의제 형성 단계에서 무의사 결정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 한 장을 넘겨봐. 172페이지 맨 밑에 정책 과정과 무의사 결정에서 의제 설정 단계에서 여러분들 못했어. 그럼 결정 단계에서 여러분들 어떡하냐? 대안 선택 못하게 하는 거. 그것도 무의사 결정이야. 근데 이 단계 때 못해서 그럼 오른쪽에 집행 단계에서 좌절시키는 것도 무의사 결정이야. 평가 완료 단계에서 어떡하냐 여러분들 편견을 동원해서 정책을 여러분들 아예 이게 뭡니까? 좋지 않은 정책을 폄하시키는 것들도 무의사 결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사 결정은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지 정책 이제 형성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내가 모든 과정에서 지금 얘기한 뭐가 발생한다? 무의사 결정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 또 하나. 이 무의사 결정하고 혼동을 많이 하는 게 171페이지 펴보세요. 171페이지. 171페이지. 자, 쪽날개 해보자. 거기 단순한 정치적 무관심이나 결정을 잠시 유보하는 것은 무의사 결정이 아니에요. 이건 뭐라 그러냐면은 의사 결정의 소극적 측면이라 그래. 뭐라 한다? 의사 결정, 결정. 여러분, 정치적 무관심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결정을 잠시 유보하는 것, 그건 고의적으로 억압, 기각하는 게 아니잖아. 이건 의사결정의 소극적 측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무의사결정하고도 구분해서 형성 가져가시고. 자, 그 페이지 하단에 발생원이 넘어가시고, 자, 쌍가로 사업의 방법 나온 거 봐. 무의사결정의 방법이 나와. 가장 일반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두 번째, 경찰력 동원하는 거. 이 바로 권력 동원이야, 이번. 3번에 평균의 동원은 과거에 광주 사태 때 시민들을 뭐로? 폭도로 여러분들 오도하고 공산분자라고 매도했죠. 이게 바로 뭐야? 평균의 동원이야. 그러면 편견의 수성 강화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바로 뭐냐면은 새로운 법규를 만들어서 진입금시키는 걸 얘기해요. 어떤 법규를 만들어서 진입금시키는 것들을 편견의 수성 강화라고 얘기해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그 방법에다가 여기 보자. 앞글자를 따봐. 폭권. 편견의 동원. 동. 편견의 정. 폭권동수라고 적어라. 폭권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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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폭권동수 적어놓고 맨 밑에 보시면은 맨 밑에 각주. 1에서 4로 갈수록 더욱더 온건하고 간접적 우회적인 방법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러니까 가장 간접적인 방법은 편견의 수성 강하고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폭력의 행사제 여러분들. 폭권동서.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무의사 결정까지 학습했습니다. 자, 배운 거 잠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자, 페이지 168페이지. 자, 의제 형성에 세 가지의 모형이 있다. 외부주도 모형은 사회문제. 그 다음 뭐야? 공중의제, 공식의제, 선진국가형이라 그랬죠? 자, 두 번째, 동원 모형. 이건 후진국가형 얘기했지. 사회문제가 공식의제가 되고, 그 다음 뭐를 해야 돼?
공정위 제로 가는데 중간 과정에 행정 PR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행정 PR이 있어야 한다. 그죠?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겠고, 가장 분석적인 모형, 동원 모형이라고 얘기했고, 끝에 운동자가 들어갔다. 100% 동원 모형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상가르 3번에 내부적 공모형 자체는 사회 문제가 공식 의제가 채택되고 그 이상 공론화되지 않는 음모형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내부적근형은 동원형에 비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관리와 지위가 낮은 관료예요. 낮은 관료가 사회 문제를 제기한다고 얘기했고,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불평등 사회에서 보여진다고 얘기했고, 국방 외교 분야에서 많이 발생한다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몇 페이지, 무의사결정. 자, 학자 누구? 바흐라흐 바라츠. 바흐라흐 바라츠. 행수학에서 BA로 시작되는 경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무를 봐. 무를 봐. 무의사결정. 바흐라흐 바라츠. 무를 봐. 무의사결정. 바흐라흐 바라츠. 이건 아무리 심각한 사회 문제나 공정 의제를 알더라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식 의제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기각 억압 폐기하는 현상이라고 얘기해서 했어요. 그렇죠? 무의사결정은 자 물어보자. 정책 의제 형성 단계에서만 발생한다. 정책의 모든 과정. 모든 과정에서 등장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무의사결정 자체는 한정을 넘겨보자, 여러분들. 한정을 넘겨보자. 무의사결정의 방법이 있다 그랬죠? 권동수라고 요라를 했고 편견의 수정으로 갈수록 간접적 우회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무의사결정까지 학습을 했고, 자, 여러분들, 오늘 OX 퀴즈 문제를 지금 나눠 드릴 거예요. 나눠 드릴 텐데, 선생님이, 다 했네. 시간을 25분이니까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문제를 풀어보고, 오늘 배운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거 있잖아. 선생님, 이게 왔다 가리 갔다 가리 그때 좀 질문하면 돼요. 알았습니까? 다음 달, 다음 주가 한번더 있나? 오늘 며칠이죠? 25일? 그럼 다음 달에 수업이구나. 그러니까, 정책결정 파트를 오늘 들어갈 때못 들어가. 끊어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제가 문제를 나눠드리겠습니다.